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오늘은 강릉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방문했는데요. 박지선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성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저희는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의 성교육과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양육자, 보호자, 그리고 교사, 지도자 등 이제 성보호의 울타리에 있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만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여기 이 센터에 부모님이나 성인분들도 방문할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 성교육이 가정에서 생활지도로 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나 양육자분들도 사실 대체적으로 성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춘기를 맞이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을 해주시면 이제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 토대로 같이 성교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성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성교육을 함께 좀 대화로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기 오셔서 배우면서 같이 그런 기회를 잘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게 될까요? 아무래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즘에 광고 콘텐츠라든지 뭐 영상 뭔가 이런 게임 이런 데서 보면 이 디지털 환경에서 좀 다양한 이유로 성에 대해서 뭔가 폭력적이고 뭔가 선정적이고 이 불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여과 없이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 아동 청소년들이 뭔가 현실과 사이버상의 경계가 모호한 일상을 이렇게 지내고 있다 보니까 소비 활동에서 생산 활동까지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학교 1학년 김모양은 친구들에게서 너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황당한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양은 수소문 끝에 합성 사진을 올린 사람을 찾았는데 얼굴만 아는 한 학년 위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안에서 이 성희롱이라고 하는 뭔가 성적 괴롭힘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강제 추행 이런 것들이 사이버상이나 오프라인상이나 경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체험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저희는 아무래도 가장 이곳이 기억에 남아야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여기 여성의 질 입구를 지나서 이제 아기가 있는 포궁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심장 소리, 나를 낳아주신 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 느끼고 하는 그런 체험들을 아동 청소년들은 가장 기억에 남아하고 있고요. 유치원 때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만나거나 초등학교 때 만나면 그곳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여기 체험할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설명서 들으면서 둘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체험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움을 주실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시소지기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시소지기의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름은 이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자로 변신. 보시죠. 성평등한 언어 해가지고 포궁이라고 저희가 이제 의식적으로 좀 부르고 있고요. 여기 벽을 이렇게 체험하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한쪽 면하고 이렇게 아래로 하는 거하고 위로 하는 거하고 다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포궁이라고 하는 것이 아기가 10개월 동안 있기 때문에 푹신푹신한 곳은 아니고 단단하기도 하고 우리 태아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푹신푹신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 체험하기 위해서는 벨벳 천으로 푹신푹신하게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방으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고마움을 한번 체험한 그런 시간으로 이제 가져보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무거운 것 같고 이제 허리도 진짜 꺾이는 것 같아요. 진짜 임산부 분들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네. 성 방문, 청소년 성센터의 문화센터에 방문해 보시면 진짜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많이 오셔서 저희 체험관이 사실은 교육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기 때문에 오실 때는 무료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울산 중구에 있는 동헌 앞입니다. 이 동헌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바로 울산시청입니다. 그리고 이 동헌은 울산 역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동헌이 있는 이 울산 중구의 원도심을 통해서 울산의 옛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울산 역사연구소 한삼근 소장님을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울산 역사연구소 한삼근 소장님 지금 제 옆에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 역사연구소 소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울산 역사연구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 울산 그 역사연구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울산 광역시사를 편찬하는 데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그 울산 광역시 승격 이제 3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광역시사를 편찬하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울산시에서 역사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광역시 30년 역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군요, 그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은 이제 광역시가 된 지 30년이란 비교적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30년간의 성과를 우리가 정리한 그런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시 30주년과 울산공업센터 65주년, 7주년쯤 되나요? 이제 그 의미까지 이제 담아서 책을 내보자. 이렇게 지금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눈앞에 보이는 이곳이 이제 울산 중구 구시가지 아닙니까? 예, 여기가 이제 울산이 시작된 곳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맞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이제 울산 읍치, 즉 조선시대 때 울산 지역을 다스리는 뭐 그 당시 울산군이라 해도 좋고 도읍으로 해도 좋습니다만은 지금으로 치면 시청사가 들어온 자리가 바로 지금 뒤에 보이는 동원이고요. 또 그때 조선시대에 읍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인 객사가 들어온 자리가 바로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37년에서 77년이니까 한 40년 후에는 바로 이 시설을 둘러싸고 이제 읍성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성벽을 축조하게 되죠. 그게 완성된 게 1477년, 78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원도심이 만들어졌죠. 이 자리도 사실 좋다 아닙니까? 네. 그죠? 굉장히 좋은 자리죠. 왜냐하면 뒤쪽으로 이제 하물산이 있고요. 울산 주산인 하물산이 있고 그러니까 하물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제 이 지세가 남쪽으로 평평하게 내려오는 그런 남향의 경사면이거든요. 또 앞쪽에는 아시다시피 태화강이 흐르고 있고 또 강 건너에는 삼산벌판이 있고 굉장히 좋은 입지죠. 배산 임수.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이제 그 동헌 옆에 있는 시립미술관인데요. 동헌은 조선시대 건물이고 시립미술관은 현대식 건물이라서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안 어울린다고 말하는 쪽은 제가 볼 때 완전 현대식 건물이고 조선시대 건물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두 개가 어울리겠느냐는 관점에서의 생각이시고 이제 어울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일단 스케일이 어울린다 이렇게 봅니다. 크기가 동헌을 고려해서 압도적이지 않은 건물로 지었거든요. 그렇게 보이도록 지었습니다. 땅속에 많이 집어넣고 뒤로 많이 물렸고 그리고 이제 아주 수평적으로 이렇게 처마 같은 걸 강조했기 때문에 납작해 보이도록 일부러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과 어울리겠다는 그런 스케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잘 보시면 우리 마당에 앉아 있는데 이거 왜 비웠겠습니까? 건물 안쳐도 되거든요. 여기에 방 집어넣어도 됩니다. 전시실 넣어도 되고. 결국은 동헌과 객사를 의식해서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보면 객사 부지도 시원하게 다 보이고 뒤편에 동헌도 하나도 안 가리고 다 보이거든요. 그런 데 배려를 했기 때문에
어울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저희들이 앉아 있는 왼쪽에 요 옛날 객사터 있다입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텅비어 갖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앞으로 뭐가 들었을 예정입니까? 지금 이제 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요 객사를 복원해 보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러 번 수립했는데 이제 문화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금 제대로 좀 진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진행이 됐지만 그 안 됐다는 부분은 실은 하지 말라는 아니고요. 이제 예산을 지금 정부에서 바로 주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예산만 받아올 수 있다면은 아마 객사 건물이 뭐 이쪽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복원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가운데에 예. 시커먼 나무가 있군요. 예, 예. 회화나무가 하나 있죠. 야, 저게 이제 옛날에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흔적이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나무를 보면 제가 그 시간을 담고 있는 일종의 타임캡슐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는 시간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500년이다, 300년이다 하는 시간을 제가 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 중국 구시가지는요, 상권은 저기 그 삼산 쪽이 더 큰데, 그래도 여기가 보면은 오래된 시장도 있고, 여기가 이제 아기자기하게 뭐 볼 게 많거든요. 이 잘만 살리면, 아이 훌륭한 어떤 이 도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도로가로 구성된 도시하고, 이렇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스케일의 좁은 골목길이 있는 그런 도시하고, 누가 어느 쪽에 사람이 더 많이 찾아가고 매력을 느끼고 하느냐, 좁은 곳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은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오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만 정비하면 오히려 이렇게 골목이 좁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가게들이 있고 점포들이 있고 그런 곳을 훨씬 매력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많이 찾아옵니다.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전문가가 연구해서 밝혀놓은 거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울산 중구 구시가지 이 원도심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장점은 우선 역사성과 다양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은 갑자기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울산시가 되고 난 이후에 공업센터 되고 난 이후에도 지난 30년, 40년, 50년간에 아주 시민들의 모든 생활, 입김, 뭐 땀냄새 이게 다 여기 묻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잘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낙후돼 있지 그것만 잘 활용하면 저는 이쪽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삼산 신도시의 경우는 이제 말씀대로 그 무미건조합니다. 인간적이지 못하고 자동차 중심이고. 소장님께서 우리 중국 요 구시가지 중에 가장 이렇게 자주 가보고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자주 안 가기 때문에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전에는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예를 들면 뭐 저기 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가서 데이트요? 예, 데이트. 젊었을 때요? 젊었을 때. 그럴 경우 이제 주로 찾아온 길이 바로 문화거리하고요. 앞에 중앙로.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제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태화극장, 천도극장, 울산극장 이런 영화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도 뭐 자주 갈 수밖에 없고 그 주변에는 또 요즘은 카페지만 그때는 다방. 뭐 저희 청춘 때도 카페라고 불린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처하고 자주 데이트했던 데가 요 앞에 찻집 뭐 아그네스라고 한 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우리도 지나가면서 지금도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장소는 뭐 늘 왔었죠.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보이는 울산 원도심에 어떤 옛날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구시가지로 들어가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가시죠. 예. 아, 그렇다 보이시죠. 울산 읍성이네요. 예. 오, 여기 이제 그 안내판이 있습니다. 오, 소장님 여기 울산 읍성이라고 돼 있네요. 예, 읍성으로 돼 있죠. 예. 이 자리가 그 흐름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9년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이제 소공원 만들려고 발굴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떡하고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때 발굴해서 드러난 울산 읍성입니까? 그렇죠. 울산 읍성의 이게 이제 성벽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위쪽이 이게 성 바깥에 큰 돌이 보이고요. 이쪽이 성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 있는 쪽이 성 안쪽이고 저 앞쪽이 이제 성 바깥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벽 위에 서 있습니다. 울산 읍성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기록으로만 있었죠. 그 성이 드러난 건 이게 최초입니까? 최초입니다. 422년 만에 최초입니다. 이제 이게 확인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울산 읍성의 성벽선이거든요. 요 라인을 따라가면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하거나 예. 집을 지을 때 발굴해보면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아진 거죠. 대단한 발견입니다. 대단한 발견입니다. 박수. 어허, 이게 뭡니까 이거? 우와, 이거는 뭡니까? 우물입니다. 우물. 이거는 뭐 하는 우물이냐면요, 사람이 먹는 우물은 아니고 철도. 울산에 최초로 들어온 철도에 기차에 공급하는 그 물을 이제 퍼올리는 우물입니다. 전기기관차는, 전기기관차는 이제 물이 있어야 되니까. 석탄하고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석탄은 자기가 싣고 댕기고 물은 창고에서 또 싣기도 하고. 물은 여기서 이제 기차가 들어오면 급수해서 탱크에 가득 채워가지고 운행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후에 옛날에 급수하는 큰 뭐 탑이고 그랬습니까? 그런 모양을 어디 여기 만들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이 파이프라인이 보시면 요게 탑이고 저 위에서 이렇게 파이프를 해서 기차로 이렇게 싣는 유일하게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와, 물이 지금도 저 찰랑찰랑 있네요. 물이 있고요. 이거 살아 있는 우물이고. 그다음에 요 앞쪽 지금 그 뭡니까 요 젊음의 거리라 합니까 요 뒤쪽 전화국이 있는 이쪽이 전부 철도 시설이었어요. 관사가 쭉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관사에 살았던 분 얘기 들어보면. 그 기차가 이제 여기 울산이 종점이니까 들어왔다가 돌아나가야 안 됩니까? 그럼 기차를 얹어놓고 돌리는 턴테이블도 있었대요. 전체 통째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실어 나갔죠. 요 기차 그림도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기차로 보고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어디 가는 기차입니까, 이 기차?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울산이 종점이었어요. 원래는 부산까지 가기로 계획이 됐는데 이때는 그 사설 민간 철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없어서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울산이 종점이 됐는데 대구역에서 경주 거쳐서 울산까지 왔습니다. 기차 타는 문이 그 손잡이 있습니다. 아마 기념 촬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보면 이렇게 깃발 흔들면서. 여기서 보니까 연결하기도 하고 하죠. 기차가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는 집이 구조가 희한하네, 그죠? 이제 아마 60년대, 어쩜 70년대 초까지 울산에 이제 전국에서 이 노동자들이 모여들 때 집이 절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틈만 있으면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와서 보니까 이제 시내 중심지라서 땅값이 비싸니까 이제 2층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2층 장옥이고 사실 이런 집 구조는 거의 없거든요. 여기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초창기 울산 개발 때 지어진 아주 전형적인 그 서민 주택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멋있습니다, 그죠? 야. 서민대상 표자 보십니까? 요 울산교 위에서 보는 태화강 진짜 멋있습니다, 그죠? 멋있네요. 이 태화강 위로 그 당시에 다리를 놓는다는 게 그 대단한 건설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었죠. 이 다리가 걸리면서 이제 강남으로 도시가 확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강남과 중국 구시가지를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가 됐고, 이게 1935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저 지금 번영교가 있는 저 위치에 울산 철교도 같이 만들어졌어요. 저도 울산에 한 30년 이상 이래 살아보니까요, 울산 최고의 보물은 이 태화강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태화강이 있었기 때문에 공업단지도 될 수 있었고, 이 물이 있어서 사람도 살았고, 또 강물을 이용해서 수운을 이용해가지고 무역도 했고, 강이 없었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죠. 울산은 태화강을 빼면 실은 성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고, 울산의 발전은 태화강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대한민국의 발전이 태화강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62년 그때 울산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 이 태화강이 정말 대단한 강입니다, 그죠?
한적하던 순천의 한 마을이 아이들의 신나는 웃음소리로 떠들썩합니다. 다채로운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맛있고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농장의 주인은 색다른 힐링 체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싶다는 선경열, 오현주 부부. 귀농 14년 차 부부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들어봅니다. 백이산자락에 위치한 순천시 외서면 붉게 잘 익은 백향과가 반겨주는데요. 주로 브라질에서 재배하는 열대과일 패션후르츠는 우리나라에서는 100가지 향과 맛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라고도 불립니다.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좋은 것 같죠, 열매가. 네. 열매는 좋은데 올해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참 힘들었잖아요. 애들 이렇게 보면은 예쁘잖아요? 마음도 좋고? 좋죠. 자식처럼. 고생하셨어요. 농사 짓느라고. 저희 아들들이 이걸 싱글 먹길 내기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매력 있는 과일이네? 해가지고 제가 한 200평을 시험 재배를 하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제가 순천 제1호 아열대 작물로 제가 피프트 자리 발표해서 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확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지만 씨를 뿌리고 작물을 기르기까지 보통 정성이 드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힘든 걸 알면서도 농부가 되기로 마음먹은 건 남편이 먼저였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서울에서 유통을 했었어요. 유통을 하다 워낙 도시 생활에 지쳐가지고 저희 집사람의 동의하에 귀농하게 됐죠. 뭐 젊었을 때 조금 뭐래도 새로운 걸 해봐야 왜 힘도 있고 용기도 있잖아요. 버틸 가족이 옆에 있다면 더 좋겠다 싶어서 해라 했는데 바로 사표 낼 줄 몰랐죠. 그래도 한 달이나 뭐 6개월, 1년 준비 과정 하에 할 줄 알았는데 그날 그 다음 날 저녁에 와서 사표 냈다 그래서 그럼 빨리 먼저 혼자 가서 준비를 해라 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혼자 못 있겠다고. 그래서 그때 따라와서 아이들 3월에 입학하고 자리를 잡게 됐죠. 이게 아열대 작물인데 고온에 약해요. 그래서 첫 해에는 수정을 해도 다 떨어져가지고 수확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아열대 작물도 고온 폐열이 있구나 해가지고 첫 해하고 고생을 많이 했죠. 손님들이 알아봐 주시고 오셔서 드시고 맛있다고 하고 상품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믿고 해마다 시켜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는 그래서 그때가 정말 남편이 고생한 보람도 느끼고 손님들이 워낙 좋아라 하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뿌듯하죠. 농부는 그런 것 같아요.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은 물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귀농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 선경열 씨가 온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천에서 처음 아열대 작물 재배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겨울철에는 하우스 작물 이외에는 체험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귤은 기본적으로 하우스에서 9월, 10월 달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애들하고 귤 체험은 대부분 제주도에서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순천에서 한번 체험 농장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귤나무를 심어보게 됐습니다. 남편만큼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내 현주 씨입니다. 이곳에선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해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보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체험의 주제는 콩입니다. 비지 쿠키를 할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비지 쿠키 만드는 재료를 계량을 해서 세팅을 해놔야 우리 친구들이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하고 무슨 체험을 할까요? 두부랑 쿠키 만들기. 두부랑 쿠키요?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기름! 또! 뭘까요? 두부 만들 때 꼭 필요한 물인데 이거 뭐냐면 마법의 물이야. 마법의 물 정말이야. 요 콩하고 소금물만 있으면
두부를 만들 수가 있다. 이쪽 팀이 저를 따라와서 먼저 맷돌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이쪽 팀은 먼저 쿠키를 만들 거예요. 두부 만들기는 전통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콩을 갈며 두부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마트에서 사 먹던 두부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 처음 해보는 체험에 아이들의 얼굴엔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직접 만들었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기대돼요. 맷돌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냥 돌렸을 뿐인데 갈려서 나오는 게 신기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직접 맷돌을 돌려서 자기가 만든 두부를 가져가게 되면 아이들이 더 두부도 좋아할 것 같고 예,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지만 저도 맷돌을 처음 만져봤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다음은 콩비지 쿠키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막 하나라도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보람이 이때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눈은 거짓이 아니거든요. 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아이들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 체험장 곳곳에는 다채로운 놀이거리가 가득한데요. 웃음 가득한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님 또한 뿌듯합니다. 쿠키도 만들고 또 여기 와서 뭐 도서관도 있어서 책도 보고 그네도 타고 하니까 아이한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서 체험하고 만들고 같이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두부 만든 것보다 같이 이렇게 노는 공간도 있고 온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체험장을 가득 채운 고소한 쿠키 향. 우리 아이들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아빠도 한 번만 줘.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입니다. 정말 맛있어. 쿠키 만들 때 그 같이 꾸미고 그 만들고 하니까 재밌었어요. 두부 맷돌 돌리는 거랑 이거 썩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쿠키 만들 때 썩는 거를 제일 좋아해. 재밌었어요. 두부 체험하는 것도 좋았고 쿠키 체험하는 것도 좋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좋은 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체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 아이들 다치지 않고 즐겁게 끝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농 후 다채로운 농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선경열, 오현주 부부. 앞으로 이 부부가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요? 아, 농촌도 살만한 곳이구나. 그런 걸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저희 시골은 저 체험장 진짜 품질이 좋아.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하게끔 많이 노력을 해야죠. 모진 시련에도 농사의 정직함을 믿고 달려온 지난 시간. 서로가 있어 이뤄낼 수 있었던 귀농의 꿈인데요. 앞으로도 지금의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며 더 행복한 귀농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고창하면 땅콩이죠. 고창하면 수박이죠. 고창은 바지락이 유명하죠. 고창의 특산물로 새로운 메뉴를 만든다? 어서와. 고창의 신메뉴는 처음이지? 여기가 줄 서서 먹는다는 땅콩빵? 고창에서 직접 키운 기능성 땅콩 넣고 직접 만든 반죽 투하.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에서 땅콩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 이누리입니다. 사실 땅콩을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수입산 땅콩에 밀려서 가격 경쟁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기능성 땅콩들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들을 판매를 하면 수익도 안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놀러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디저트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땅콩빵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한창 놀라기에 시작한 농부의 길. 밭에서 삼시세끼 먹으며 땅콩과 사투를 벌이게 6년. 키우기 어려운 땅콩 종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얻은 값진 성과. 고창 대표 땅콩 브랜드로 자리 잡을 만하네. 올레산이 이제 83% 이상 들어있는 기능성 땅콩 품종만 사용해서 땅콩빵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올레산 자체가 땅콩을 처음에 먹었을 때 산패되거나 쩐내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땅콩의 품종이에요. 땅콩에 대한 자부심을 워낙 크게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땅콩빵 드시러 오셨어요? 네. 네. 처음 저희 거 처음 드세요? 아니요. 오면 맨날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저희 이거 땅콩빵, 올레산 많이 들어있는 땅콩으로 네. 만든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엄청 핫해요. 그러니까 땅콩빵 먹으려고 애기들이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막 오시는 친구들, 애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 조그마한 시골에서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워낙 땅콩빵 냄새가 좋다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이 고소한 냄새 뭐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에 한 6만 봉지 정도, 5천 원씩 팔았으니까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땅콩빵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소한 땅콩빵 한 입 먹으면? 와, 나 땅콩빵에 진심이네. 따뜻하게 먹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봤을 때 냉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스 땅콩빵으로 먹었을 때 되게 저녁에 술안주에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이 드시기에는. 고소한 고창 땅콩빵 드시러 고창으로 놀러오세요. 와, 수박이다! 와, 이 빵은 뭐지? 겉에는 초록색이고 안은 빨간 게? 아, 수박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제 고향을 담아 수박빵을 만들고 있는 변보라입니다. 고창하면 수박인데 수박이 좀 많이 무겁고 여름에만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어디에서나 쉽게 접하고 거기다가 좀 모양까지 예쁜 제품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해부 들어갑니다. 초록색 껍질은 클로렐라로 만들고 빨간 속은 고창 수박과 복분자가 가득. 콕콕 박힌 씨는 검은 계란이. 수박빵 넣어? 건강 디저트구나. 보시기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수박빵인데 여기에 거의 3년 이상의 노력이 있거든요. 특히 그 줄무늬를 만드는데 수박처럼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2년 정도 걸렸고요. 그 모양 디테일 하나하나 잡는 것까지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향긋하고 달콤한 게 어머, 진짜 수박이잖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박 맛이 진짜 많이 나요. 그리고 진짜 수박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작년 6월 축제에서 새롭게 선보인 수박빵. 축제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렸다는데 건강하고 맛있으니 남녀노소 인기 만점. 현재도 없어서 못 팔 만큼 그 인기가 식지를 않네. 그날부터 사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반응이 빨리 올라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박빵이랑 어울릴만한 음료나 아니면 또 아이스크림, 또 고창의 수박을 이용한 이제 와인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불맛 가득한 이 음식은 대체 뭘까? 안녕하세요. 고창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셰프 진평석입니다. 이렇게 보니 팬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같은데 이곳의 메뉴는 그때그때 고창 특산물로 만들어진다던데 바지락 파스타는 고창 바지락을 가득 담아 만드니 아, 그 맛이 정말 궁금하다. 서울에서 셰프생활 오래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제 고향인 고창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없었거든요. 이 고향 분들도 이런 맛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다가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지락 파스타를 개발해서 하고 있지만 소금 같은 걸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바지락으로만 간을 하거든요. 원재료만 써도 맛있게 나올 정도로 그 식재료의 그 퀄리티가 높거든요. 그래서 고창 식재료만 써도 뭔가 특별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고창 바지락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한입 가득 고창 바다의 향기. 진짜 맛있겠다. 제가 먹어봤을 때는 단맛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조미를 하지 않아도 그냥 맛이 완성되는 바지락인 것 같아요. 심상치 않은 보라색 반죽. 아, 고창 복분자를 사용해서 그렇구나. 토마토 소스, 치즈, 루꼴라까지 복분자 피자 완성. 20년을 넘게 고창에 살았어가지고요. 네. 다른 데 가면 느껴져요. 아, 고창이 진짜 좋은 곳이구나. 식재료의 우수함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걸 좀 널리 알리고 싶은 고창 식재료가 좀 힘이 세다 증명해내고 싶은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그 5월부터는 그 제철 식재료 가지고 브런치를 할 생각이 있어요. 더 식재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창 가면 뭐 먹지? 고민된다 고민돼. 그냥 다 먹자. 고창의 특산물로 만들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고창의 식면을 맛보러 어서오세요. 즐거웠던 한 달 동안의 세계 미식 여행 그 마지막을 장식할 나라들은 밥 짓는 냄새는 지나쳐도 빵 굽는 냄새는 못 참지. 빵 냄에 이끌려온 이곳은 프랑스? Bonjour, je suis chef pâtissière et boulangère française. Bienvenue à Paris. 저희 가게는 2019년에 오픈한 광주에서 보기 드문 프랑스 빵집입니다. 이름만 프랑스식인 빵집 말고 진짜 정통 프랑스 빵을 만날 수 있는 곳이네. 프랑스에서 미술 유학을 전공했고요. 네, 패션 회사를 재직하던 중에 너무 프랑스 빵이 그리워가지고 르 고동블루 파리 가가지고 프랑스 제과제빵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먹어왔던 그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일 1번으로 나오는 빵은 프랑스 가게와 마찬가지로 크로아상과 빵오쇼콜라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페스트리유랑 그 다음에 구운 과자까지 보통 12시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게트는 주말에만 운영을 하는데 1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식빵류가 1시 반에서 2시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전체 빵이 다 나오고요. 진정한 빵순이라면 빵 나오는 시간 정도는 꿰고 있어야 하는 법. 늦게 가면 품절이라고요.
바게트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와인을 드실 거나 아니면 음식에 같이 찍어 먹는 식으로 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루아상이나 빵오쇼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 버터 본연의 맛을, 빵 자체의 페스트리 맛을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플레인하게. 프랑스 미식 문화를 저희 가게를 통해서 조금 더 전달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새로운 빵을 만들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기쁨도 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문화를 좀 접목하여서 베이킹 클래스 운영을 좀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찾은 나주. 나주에서 만나볼 나라는 홍차의 나라 영국. 영국식 홍차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카페 맞아요? 전시관 아니고? 저희 카페는 차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카페입니다. 하지만 카페이기 때문에 찬입으로 직접 우린 밀크티와 스콘, 커피 등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프랑스는 와인, 독일은 맥주가 있듯이 영국은 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답니다. 한눈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홍차. 심지어 밀크티에다가 이름도 생소해서 어떤 홍차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직접 추천을 해드리고, 젊은 친구들은 향이 들어있는 플레버리티를 해준다든지,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차만, 단순한 차만 중국차를 권한다든지 실론티, 인도차 뭐 이렇게 해서 권해드립니다. 스콘과 밀크티를 먹으면 크림티라고 해서 간단한 식사가 가능해요. 베드포드 공작 7세 부인 안나 마리아에 의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모든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파티를 하기 시작한 게 이게 애프터눈티가 발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영국 왕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애프터눈티. 우리나라에선 고급 호텔에서만 즐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니, 당장 친구들한테 연락해야겠어. 와, 홍차의 향이 이렇게 진하고 다채로운 거였어? 달달한 디저트 한 입에 향긋한 홍차 한 모금. 이게 진짜 영국식 홍차구나.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수업과 그 다음에 파티를, 예약제 파티로만 운영을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